오늘 매일신문 2024년도 4월 22일자 기사예요. 직접 브리핑 나선 윤, 1년 5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취임 후첫 인선 직접 발표, 정치하는 대통령 변화 의지, 앞으로 지속될지 관심이라는 기사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집권 내 당이 참패하여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확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섰습니다. 그간 미리 준비된 원고만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기자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날 두 차례나 브리핑에 나서 직접 연단에 올랐습니다. 좀 변화가 필요하겠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진석 신임 대통령은 비서실장 인선을 하며 다른 참모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되게 뭐 보좌진들이 이런 거 발표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는 거예요. 옅은 하늘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윤 대통령은 이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정 의원과 함께 브리핑룸에 등장했다. 이 비서실장 인사 발표를 마친 뒤에 윤 대통령이 직접 기자 질문에 답했다고 그러네요.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기자 질문을 받은 것은 2022년 11월 18일 출근길 문답 도스태핑이라 이후에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총선 참패 후에 12일 만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선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인을 기용하여 소통과 정무에 힘쏟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화 통화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뒤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모진 회의에서 정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 본인 의도와 달리 독선과 불통의 이미지가 강화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대통령으로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좋은 방법이죠.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참패 후에 이어오던 침묵을 깨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점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하면서 다만 일회성에 그칠지 앞으로 지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총선 참패 후에 달라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서 의미를 두고, 이제 이번 뭐, 총선이 여당의 패배지만 그것이 뭐 대통령,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숫자였죠. 거의 비슷하죠. 그 당으로 이제 또 그렇게 한 거죠.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여야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외교도 많이 북중러의 관계 개선과 유럽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너무 이렇게 한미일 그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이렇게 내 동댕이 쳐버리고 또 유럽하고 관계도 별로 교류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많이 폐쇄된 그런 상태죠, 외교. 그래서 이제 경제하고 외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필요하다. 그쪽 부분의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나 외교 전문가들이 그런 좀이윤 정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외교 쪽에
베테랑 인물이나 또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를 좀 신경 써야 될것 같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쪽 빼버리고 미국하고 일본이 그 북한 뭐 정상회담을 하고 자기들끼리 그거 하고 우리는 통보하는 식으로 되면 곤란하죠. 그 허수아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남북 교류가 우리나라의 평화와 직결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매일신문 2024년도 4월 22일자 기사 직접 브리핑 나선 윤 1년 5개월 만에 기자 질문을 받았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